자, 계속해서 문제 1, DB 구축. 첫 번째 문제, 학생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디자인 보기로 열고요. 자, 이 테이블의 기본 키는 학번 필드로 구성이 된다. 기본 키 설정해라. 학번 필드는 반드시 7글자, 7자로 입력이 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을 해라.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len 함수를 통해서 학번 필드의 데이터 값의 길이가 7인지 이렇게 검사 규칙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성명 필드는 공백 없이 최소 2글자, 최대 4글자가 입력이 되도록 입력 마스크. 그러니까 필수로 들어갈 것이 최소 2글자라는 얘기고, 그럼 이제 선택적으로 두 글자가 들어갈 수 있게. 그러니까 필수 입력, 선택 입력, 필수 입력 두 개, 선택 입력 두 개. 이렇게 하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겠죠. 문자가 필수 입력되려면 L, L 이렇게 두 글자. 그 다음에 선택 입력은 물음표 두 글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우편 필드는 대부분 영문자가 입력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IME 모드를 0 숫자 반자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성명, 전자우편 필드에는 중복 가능한 성명과 전자우편, 자, 여기 인덱스 속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예 중복 가능 성명과 전자우편, 인덱스 속성을 예 중복 가능 이렇게 해서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자, 테이블 표시를 누르고 학생 테이블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교수 테이블이 필요하고, 학과도 필요하네요. 자, 이렇게 해두고요. 첫 번째, 학생 테이블의 지도 교수 필드는 학생 테이블의 지도 교수 코드 필드는 교수 테이블의 교수 코드 필드를 이렇게 해놓고 아래쪽에 테이블 간의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교수 테이블의 교수 코드 필드의 값을 변경하면 지도 교수 코드도 따라서 변경이 되도록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보면 학생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 교수 테이블의 레코드, 이두그 필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지도 교수 코드와 교수 코드를 얘기를 하는데요. 각각 삭제할 수 없도록, 그럼 여긴 체크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학생 테이블에 대해서 학생 테이블의 학과 코드, 학생 테이블의 학과 필드는 학과 테이블에 학과 코드 필드를 참조하며, 역시 동일하게 만들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놔야 되나? 뭐 하여튼 이건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얘는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1의 세 번째, 학생 테이블의 학과, 학생 테이블의 학과 필드에 입력할 때 콤보 상자의 형태로 값을 입력할 수 있도록 행 원본 유형부터 지정해줘야 되겠고요. 학과 테이블에 학과 코드와 학과 명을 가져와서 목록 나타내고, 자, 이렇게 해서 학과 코드가 저장되도록 학과 코드와 학과 명의 열너비, 자, 미리 보기 그림을 보니까 두 개가 다 나타나 있고, 열 너비는 2와 4. 센치로 설정하시오. 목록 이외의 값은 입력되지 않도록 목록 값만 허용하도록 예 지정해주면 되겠고요. 미리 보기로 보니까 이 목록 너비도 이거 합친 것만큼 해주는 것이 적절할 것 같네요. 학과 요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학과 테이블에 얘를 이제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큰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지도 학생 폼을, 자, 이렇게 열고요. 기본 보기 상태가 연속 폼이 되도록 지정해주고,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하고, 자, 이건 레코드 선택기가 아니고요. 삭제할 수 없도록 이니까 삭제할 수 없도록 폼에 대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 그 탐색 단추와 레코드 선택기가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문제에서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하고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여기 삭제 가능이네요. 이 부분을 아니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잘 찾아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되었고요. 세 번째 폼의 그 제목 표시줄의 최대 하 단추는 표시되지 않도록. 이것도 역시 여기에 보면 최소화, 최대화 단추가 지금 둘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최대화는 표시가 되지 않아야 되니까 최소화 단추만 나타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XT 개수에 모든 레코드의 개수가 표시되도록 레코드의 개수를 표시하는 것은 count 함수죠.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 전화번호와 보호자 연락처는 암호 형식으로. 이건 이제 그 입력 마스크를 설정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내리다 보면 입력 마스크 속성이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패스워드라고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와 그 다음에 보호자 연락처였죠. 얘도 password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네요. 얘는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교수별 담당 학생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고 이 폼의 본문 영역에 그 지도 학생 폼을 하위 폼으로 미리 보기 그림을 대충 참고해서 기본 폼의 교수 코드와 헷갈리면 그냥 이렇게 기본 폼 쪽에 교수 코드와 하위 폼 쪽에 지도 교수 코드를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지도 학생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학생 얘도 이제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학생 검색 폼의 폼의 머리글에 다음의 지시 사항에 따라서 명령 단추를 생성하되 학과별 목록 버튼 오른쪽에 이거죠? 예, 요거 오른쪽에다가 그 만들어라라고 했고요. 이건 미리 보기 그림이 없죠? 네, 그냥 오른쪽에 만들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에 만들면 되겠네요. 명령 단추 이렇게 해서 학과별 목록 오른쪽에 뭐 적당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예, 현재 폼을 닫도록 해라라고 그러니까 폼 작업 폼 닫기, 예, 캡션을 닫기. 그다음에 이것의 컨트롤의 이름은 CMD 닫기. 자,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히 다른 지시사항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문제 3,
큰 문제 3이죠.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교수별 지도 학생 리스트를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레코드 원본을 교수별 학생 지도 쿼리를 해줘라 라고 했고요. 교수 코드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고, 오름차순 정렬하고, 그룹 머리글만 나타나도록.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페이지 바닥글에 TX 날짜 컨트롤에 대해서 시스템에 현재 날짜가 표시되도록. 현재 날짜가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날짜만 나타날 거니까 데이트 함수 사용해주고요. 지금 여기 보면 적당한 서식이 없죠. 그러면 사용자가 서식을 만들어서 입력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네 자리의 연도 YY년 MM 두 자리의 MM 두 자리가 아니구나. M월이죠, 그냥. M월 DD1. 자, 년에 대해서 이렇게 월에 대해서 이렇게 일에 대해서 이렇게 뭐 변환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연, 월, 일 이렇게 띄어쓰기도 있죠. 이렇게 미리 보기로 보면 이런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바닥글에 txt 페이지 역시 컨트롤 원본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전체 페이지가 3이고 현재 페이지가 1이면, 그러니까 앞쪽이 현재 페이지고 뒤쪽이 전체 페이지죠. 현재 페이지는 그냥 페이지죠. 페이지라는 인수를 사용해 주면 되고, 텍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end.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요. 띄어쓰기 유념하고 전체 페이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머리글에 LBL 제목 컨트롤에 화면과 같은 특수 효과. 별건 아니고요. 그냥 볼록하게 했네요. 그죠? 누가 봐도 볼록하게 했네요. 이렇게 해서 처리해주고 이렇게 저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3번에 2번 학생 검색 폼에 학과 검색 CMD 검색 버튼을 클릭할 때 일어나는 이벤트 프로시저죠. 작성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TX 찾기 컨트롤에 정확한 학과명을 입력했을 때, 그러니까 학과명 필드와 그다음에 TX 찾기 컨트롤이 같은지 필터링을 해줘라. 필터와 필터원 속성. TX 찾기 컨트롤이 null 값일 때 검색 필터링 되지 않도록 필터원이 false가 되도록 해라. 즉, 그빈 레코드는 필터링 사지 마라. 레코드는 찾지 말아라. 자, 그러면 isNull이라는 함수를 이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isNull이냐, 뭐가 isNull이냐, 지금 비어 있는 것을 찾는 게 TX 찾기죠. TXT 찾기가 isNull이냐, 비어 있느냐. 비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필터하지 마라 그랬죠? 현재 폼을 필터하지 마라. 필터하지 마라 어떻게 해요? 필터원을 false 해라. 그죠? 그게 아닌 경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값을 찾아라. 미점, 이제 많이 했던 거죠? 필트, 속성이니까 는, 학과명과 같은지, 비교해라. 뭐가? txt 찾기 컨트롤이
됐죠? 그 다음에 2.필트 오는 true and if 이렇게 식을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학생 검색 폼의 학과별 목록 CMD 출력 얘죠? 이거 클릭할 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do command 개체 event proceed. 교수별 지도 학생 리스트니까 do command 개체에 open report method를 이용하면 되겠고요. 교수별 한 칸 띄우고 지도 학생 리스트 정확하게 입력해야 되겠죠. 인쇄 미리 보기니까 액뷰 프리뷰 지정해 주고요. 필터 없고 where condition 조건을 지정해 주면 되죠.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학과 명과 같은지 뭐가 txt 찾기 컨트롤의 값이 같은지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이 프로시저를 만들어라 라는 것이고요. 자, 자꾸 얘는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 기능 구현, 문제 4 처리 기능 구현 첫 번째 문제 크로스체크 쿼리 만드는 것이고요. 학과와 교수 그 테이블을 이용을 해라. 쿼리 이름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미리 보기 그림을 보고 유출을 해놓으면 됐죠. 우선 학과명, 교수 합계 이 부분이 전부 자 우선 이것을 크로스탭으로 바꿔놓고요. 전부 뭡니까? 이게 다 행 머리글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강인, 동해, 려옥 나오는 부분은 열 머리글 부분이고 이제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이 그 크로스탭 쿼리의 값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학과명 이 이제 그 다음에 교수 합계 부분은 그냥 교수 코드로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부 다 행 머리글이다. 얘는 이제 뭐 개수로 구했겠죠. 개수로 구했겠고 실제로 나타날 때는 교수 합계라로 얼라이어스로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교수명에 대해서 개수를 구해서 얘를 값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교수명에 대해서 얘를 열 머리글로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실제로 실행시켜서 보면 미리 보기 그림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의 이름은 학과별 교수 인원수 이렇게 쿼리를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4의 두 번째 문제 역시 만들기 위해서 쿼리 디자인 들어가서 학과와 학생 테이블 학과 학생 테이블을 이용해 주고 학과별 학생 수조의 쿼리 만들어라. 자, 이것도 뭐 별 것은 없고요. 학과별로 학생 수를 조회 하는 것이니까 우선 group by가 필요하고요. 또 개수를 우리가 개수를 우리가 헤아려야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계함수 사용하려면 group by가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우선 그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학과명 필드가 필요하고 학과장명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학과번호라는 것도 필요하죠. 학과번호가 아니고 전화번호구나. 전화번호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학생수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학번을 이용하도록 합시다. 이것에 그 개수를 구해주면 되는 것이죠. 특별히 다른 것은 없고요. 그냥 다만 이것을
글라이어스 별명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미리 볼 그림을 보니까 뭐 그냥 나타나네요, 그죠? 그래서 맞죠? 그다음에 저장하고 이 코리의 이름은 학과별 학생수 조회 코리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제일 많은 교수 코리 학생과 교수 테이블 이용한다. 만들기 위해서 코리 디자인 학생과 교수 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만들어주면 된다. 교수명과 그 다음에 교수명 그 다음에 학과 그 다음에 학생수 학생수는 이걸로 구할게요. 얼라이어스 개수니까 요약해주고요. 학생수 개수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죠. 우리가 이것을 내림차순 정렬해야 됩니다. 가장 그 학생수가 제일 많은 교수명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요. 이렇게 하면 여러 값이 나타나니까 미리 볼 그림에 있는 것처럼 나타나게 하려면 상위 값을 하나만 나타나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이런 형태로 제 쿼리의 이름은 학생 제일 많은 교수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